뭘 망설이세요? 무해지 황평이 이제 딱 3일 남았습니다. 제 가족이라면 올해 안에 무조건 가입합니다. 무조건요.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30분, 지금 회사에 나가고 있는데요. 아, 어저께는 12시 넘어서 퇴근했어요. 저뿐만 아니고 저희 스태프들, 그리고 저희 실장들도 이렇게 한 5명 정도가 어저께 12시 넘어서 끝났는데요. 아, 끝난 건 아니죠. 아직 계약이 많이 밀려있어서 저도 한 지금 4시간 반 정도 자고 인나서 씻고 지금 부랴부랴 회사 출근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씻고 나니까 거의 1시 반 정도 됐는데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도 문의가 문자로 많이 주셨고요. 그리고 지금도 문자가 오고 있네요. 네, 그래서 회사 가서 저 개인적으로도 설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저뿐만 아니고 저희 보망 직구들, 일단은 11월 달 대비 거의 매출이 2배 이상, 매출이라 하면 그렇고 이제 계약 건수나 이제 신계약이 2배 이상 많이 늘었어요. 다시 한번 예, 뜨거운 관심 그리고 아낌없는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려요. 일단은 댓글에 다른 유튜버님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저한테 뭐 절판하지 말라, 그리고 무해지 보험이 내년에 안 없어지는데 왜 없어진 것처럼 얘기를 하냐, 그렇게도 저한테 좀 이렇게 정확하게 좀 공신력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전달해달라는 분이 많이 계셨는데요. 많이 계신 거 아니고 딱 두 분이 댓글에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뭐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었겠죠. 물론 긍정적인 측면은 아, 저도 유튜버고 내일 모레 이제 5,000명 구독자 달성을 하는데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보시고 하는데 제가 무해지 보험 없어진다고 해서 아, 그게 좀 오해가 될 수가 있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다면 정말 죄송하고요. 일단은 무해지 보험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무해지 환급형이 없어지는 거죠. 무해지 환급형은 금융감독원에서 보장성 보험은 기납입 보험료죠. 납입 보험료의 100%를 초과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무해지 보험이 판매가 가능하긴 하나, 롯데나 농협 같은 경우는 뭐 20년 납 아니면 30년 납 후에 납입 기한이 끝나면 100% 이상 넘어가고 적어도 120%에서 130% 정도 되거든요. 물론 해지를 했을 때 해지 환급금이 의미가 있는 거지, 해지를 안 하면 솔직히 환급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해지 환급형 100%를 없애라고 한 거예요. 내년부터는 무해지 환급형 100%짜리가 없어지고요. 일단 100% 미만짜리.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오히려 좀 더 줄어들 수는 있어요. 100% 환급형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런데 무해지 환급형이 100% 없어지긴 하지만 제가 그거 외에도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자녀나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갑상선암 포함한 기타 피부암, 경계선용량, 제자리암, 이 유사암 진단비가 납입 면제가 없어진다고요. 이거는 정말 큰 거예요. 20대부터 40대 사이에 부동의일이가 어떤 암이죠? 바로 갑상선암이에요. 근데 갑상선암 진단 시에 납입 면제가 없어진다는 건 매우 큰 파장이란 거죠. 올해 솔직히 상품이 매우 좋아졌어요. 왜냐면 뇌혈관 진단비나 유사암 진단비가 중복이나 이제 높은 한도로서 가입이 되시고요. 또 납입 면제도 되시고, 또 올해 초에 KB손해보험에서 배타적 사용권으로 인해서 이제 표적항암 약물치료비도 5,000만원, 또 타산에 7,000만원까지 가입이 되셨잖아요. 근데 올해는 워낙 좋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내년부터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올해 상품이 좋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안 좋아질 것 같아요. 물론 보험회사도 어떻게 하든 먹고 살라고 좋은 상품을 내놓겠죠. 그런데 이런 주기가 있거든요. 2010년도 그때 상품이 좋았다가 2015년 안 좋아졌다가 다시 작년부터 좋아졌다가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안 좋아질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발 담그라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선용량, 제자리암, 유사암 진단비가 납입 면제가 없어지고, 또 내년 초에 예정이율 인하로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도 그렇고요. 종수수비, DB손해보험이나 매초화제가 매회 지급에서 이제 연간 1회로 바뀔 예정이고요. 그리고 요실금, 치해, 임신출산, 뭐 매초화제도 종수수비가 부분적으로 변경이 될 것 같고요. 일단 대형회사죠. 빅5. 뭐 삼성은 종수수비가 없지만 삼성, 현대, 메리츠, KB, 그 다음에 DB. 이 5개 회사가 먼저 종수수비든 뭐 상품에 대해서 변경을 하면요. 나머지 소형회사죠. 농협이나 롯데나 MG나 이런 부분들, 이런 회사들이
아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바로 건들진 않아요. 근데 거의 몇 달 후에 점점 그런 대형 회사처럼 상품이 변경이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가입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네 가지 이슈 사항이에요. 무해지 환급형 없어진다. 또 하나는 종수수비를 변경을 한다. 세 번째는 예정이율 인하가 된다. 네 번째는 자녀, 어린이 보험에 입장사업을 포함한 유사암 진단비가 납입 면제가 없어질 예정이다. 이거는 12월 초부터 이제 제가 설명하면서 나왔던 부분이고요. 원수사에서 나왔던 부분은 제가 고스란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중간에서.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년에 조금씩 상품을 변경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가족이 보험 가입을 한다면 남이 3일 동안 남았는데 지금 가입할까 아니면 내년에 가입할까? 근데 제가 어저께도 그렇고 엊그저께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선은 발 담그시라고요. 아직 3일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올해 안에 가입을 하시고 내년 초에 저나 저희 보험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스태프들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내년 거 보험료를 비교해 보시라고요. 보험료가 별반 차이가 없다면 유지를 하시는 것을 선택을 해드리는데요. 일단 그거 외에 종수수비나 아니면 상품 구성 아니면 갑상선암 정말 포함한 유사암 진단비가 납입 면제가 안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비교하시면 그때 돼서 내년에 상품이 좋아졌다고 하면 지금 거 철회하시고 내년 거 가입하시면 돼요. 저희가 일이 뭐 두 배로 많아지게 하겠지만 그런 거 다 감수할게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그런데 내년에 봐서 보험료가 뭐 인하가 안 될전정 상품 구성이 좀 안 좋아진다고 하면 올해 거 유지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보험왕이 남은 3일 안에 가입을 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가입하시고 유지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발 담그시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고객 입장에서 생각을 해요. 내가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 거 가입했으면 올해 가입할까? 내년 가입할까? 내년 가입하다 보면 일단 3일 동안 보험료 내고 내년에 또 내야 되잖아요. 내년에 가입한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험은 한 번 가입하고 10년, 20년, 30년 장기간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정말로 남은 3일 동안 평생의 인생에 대해서 좌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팔 담그시고 내년에 후회하지 마시고 올해 가입하고 내년 거를 비교해서 철회를 하시든 유지하시든 어떤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올해도 이제 3일밖에 안 남았는데 올해 지금 오늘도 뭐 12시까지 일을 할 것 같지만 저희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체력적으로 좀 많이 힘들긴 하네요. 제가 스태프분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올해 말까지만 영업하는 건 아니지만 올해 3일 동안 최선을 다하고 금, 토, 일, 3일 또 쉬잖아요. 쉬고 내년 1월 1일부터 또 우리 새 출발하고 또 우리 파이팅 하자고. 그래서 어저께 밤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서 이제 피자 이제 다 돌리면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저희 스태프들도 많이 힘들고 있는데 그건 저희 개인적인 사정인 거고 일단은 이제 저 보호망 영상을 보시고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 새벽에 정말 많은 분들이 문자 주셨는데요. 한 분 한 분 꼼꼼히 설명드리고 가입시켜 드릴 거고요. 뭐 시간이 바쁘다고 엉성하고 대충 가입은 안 시켜 드릴 거예요. 근데 오늘까지는 롯데 손해보험이 심사가 신기하게 마감이고요. KB 손해보험도 무해지보험 이제 어린이보험 상관없는데 어른보험은 일단은 상품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수수비 플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기본계약도 그렇고 내외가 활성도 1000만에서 500만원 다운시켰어요. 지금 많은 회사들이 이미 벌써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제 조기 마감은 3일밖에 안 남았지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어저께 DB손해보험도 설명해 드렸는데요. DB손해보험이 끝까지 갈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상품이 유사암 진단비가 60세까지 2000만원 고스란히 가입이 되시니까 보험료도 경쟁력 있고 브랜드도 좋으니까 일단 연락 주시면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가입을 시켜 드릴게요. 가입보다는 사후관리에 신경 쓰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할 거고요. 2020년 한 해도 정말 많은 분들이 뜨거운 사랑 아낌없는 사랑 감사드리고요. 남은 3일간도 더 열심히 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